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우리 예수님 오신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복된 또 연말연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3장 창세기 43장 본문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해져서 음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야곱이 자식들을 보내서 음식을 가져오고 또 모자라서 다시 한번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번에는 야곱의 아들 베냐민 진짜 사랑하는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요셉이 절대로 너희들 다시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하지 못할 그런 이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다. 이 기근이 그때는 그 중동 군동 지방 중군동 지방 전체를 타격하는 기근이 심한 때가 왔죠.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여서 이집트에는 그런 기근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지만 다른 땅들은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에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원래 이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그 땅을 오래 있기가 힘든 상황이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민자,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온 우리 이민자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꿈도 가지고 오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아마 오래전에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도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이죠. 경제적 어려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야곱의 가족들을 돌아보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 잊어버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까지 잊어버리면 그의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는 그런 아픔이 아비인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득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는데 43장에서는 유다가 등장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전 장들에서도 읽어봤지만 유다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같은 경험을 이미 했죠. 아들 셋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잊어버리고 마지막 아들을 살리려고 했던 유다가 나섭니다.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해요. 루벤은 설득에 실패를 했고 유다는 야곱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어떻게 유다가 야곱에게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었는지
보면 유다의 특기는 뭐냐면 자신이 나설 때 한국말로 얘기하면 요새 말로 얘기하면 담보 제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한 담보. 본문 말씀에서 영어로는 pledge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한 담보를 잘 제공한 그런 성격이 나타나요. 우리 다말과의 며느리와의 이야기에서도 봤지만 당신이 양을 나한테 주는데 그 양을 줄 수 있는 담보가 뭐냐 그랬더니 유다가 선뜻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 이런 것들을 쉽게 담보로 내놓는 모습을 봐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 아비가 절대로 베냐민만큼은 못 보낸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설득할 때 내가 나의 몸을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베냐민을 절대로 상하지 않게 자기 몸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아요. 다말과의 관계에서도 그랬듯이 유다의 성격은 어느 때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면 자기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보다도 그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담보를 잘 내놓는 그런 성격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하는 일, 또 그 사람이 하는 스타일 이런 거는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곱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본래 자기의 성격은 별로 일생 동안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곱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왜 쓸데없이 동생들이 있다고 그래서 또 동생까지 데려가게 만드느냐?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좀 하지. 거짓말 안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한다. 야곱 평생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또 많이 해왔어요. 거짓말이 필요할 땐 거짓말을 하라고 야곱도 아들에게 야단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야곱과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사람은 그 성격 자체는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유다의 경험, 야곱의 경험, 그 모습에서 나온 그 하는 일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에서 또는 유다가 리더로 등장을 하면서 말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초점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있는데 유다는 그것을 잘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간 관계를 보면 문제를 해결할 때 유다가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왜 생기냐?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외부의 상황 때문에 생깁니다. 오늘도 문제의 근본은 땅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생겼는데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그 과정에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그 허락을 얻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한 지혜가 있습니다. 왜 야곱의 마음이 변했을까? 르우벤이 설득할 때는 야곱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유다가 말할 때는 그의 마음이 변해져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읽은 것처럼 르우벤은 전장에 자기 아들을 담보로 내놨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몸을 담보로 야곱에게 내놨어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크리스찬 리더십 얘기를 하면 머리에 대부분 여러분 떠오르는 게 이런 리더십일 거예요. 아마 servant 리더십, 종의 리더십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종의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앞에 servant은 attitude, 태도가 종 같아야 되고 뒤에 리더는 자기 하는 일은 리더, 펑션은 리더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참 그 포인트가 있는, 의미가 있는 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자기의 몸을 담보하는 리더십. 예수님께서 인간이 자기 몸을 담보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책임질 수는 없죠. 하지만 유다의 생활을 보면 다말과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를 보면서 서서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가를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말 때도 저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듯이 또 야곱 때는 그의 몸을 아비에게 담보로 맡겼듯이 유다 자체 유다는 모든 어려운 결정 지어야 될 일이 나올 때 그의 환경과 그의 여러 가지 모습에 관계없이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리더십을 얘기할 때 서번 리더십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에 서번은 애티튜드고 뒤에 리더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어떤 분이 설명드린 것 맞는 말인데 사실은 그걸 넘어서는 리더십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리더십입니다. 자기 몸을 담보로 내놓는 유다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의미는 유다 자체가 유다의 그 후손들이 유다를 닮아서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유다가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유다의 몸을 유다의 그 라인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 귀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 43장에 유다가 야곱과 설득하며, 야곱을 설득하며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역할을 한 두 가지 결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도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낼 거냐,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깊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시기인 줄 압니다. 첫 번째 결론, 두 가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각오를 하고 다시 한번 이 말세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갈 귀한 길을 성탄절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는 이상 어떠한 해결책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애티튜드가 솔번이 되고 펑션이 리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몸부림치며 우리의 몸을 담보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보로 세상에 내놓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귀한 성탄절의 의미가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야곱을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도 야곱도 별로 그 자체 문제 푸는 해결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들을 베냐민을 데리고 보내야 되는데 이제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데 똑같이 에서를 만나는 것처럼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보내요. 그런데 오늘 아까 한 절 읽었는데 결국 그 선물을 준비하고 그 요셉의, 그때는 자기 아들인지는 모르죠, 베냐민을 원하는 그 이집트의 총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야곱.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렇게 선물을 다 준비하고 내 아우도 데리고 라고 얘기했어요. 선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그리고 14절에 오늘 같이 읽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아들들에게 얘기를 해. 인생의 모든 문제, 특별히 오늘 기근을 당해서 전 가족이 죽을지도 모르는 기근을 당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베냐민을 내놓는 야곱, 그 야곱이 결국은 그 아들을 내놓으면서 할 수 있는 길은 선물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놓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야만 된다라고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이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한테 임하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엘사다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의 모든 원수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시작은, 기근, 요새 말로 하면 경제적 어려움에서 시작했지만 그 기근의 문제를 푸는 가장 요인은 경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에 있는 것 같죠. 기근이 풀리, 음식이 있으면 문제가 풀리는 것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태도 똑같아요. 유다가 자기 몸을 담보로 내놨듯이 이제 야곱은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을 담보로 내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제 잃으리라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계절에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유다처럼, 야곱처럼 우리 자신을 거꾸로, 비록 흠 많고 여러 가지 문제 많지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전능성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아름다운 우리 아기 예수가 오신 이 아름다운 계절에 그 하나님의 섭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높이 높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지금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섭리의 한 부분임을 믿고 오늘도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